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지금 또 점심 먹고 저의 놀이터 꽃밭에 왔습니다. 이 꽃들 좀 보세요. 제가 저희 꽃밭에 매발톱이 없다 그랬더니 토동 사장님이 또 키우던 이런 매발톱 또 어제 이렇게 꽃을 그냥 한 아름 줘가지고 또 이제 꽃을 또 심어야 된답니다. 보세요. 베랭이. 이거는 무슨 붓꽃인지 모르겠는데, 붓꽃, 비댄스, 애기 용담, 뭐. 이렇게 잔뜩 줘서 이제 또 심어야 돼요. 비가 지금 오늘 3일째 내리고 있네요. 토요일날 제가 비를 맞으면서 꽃들을 심었답니다. 그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꽃들 화분에, 바로 그때는 막 뜨거워서 여기 꽃밭에 내다 놓으면 이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산들야생아 사장님이 화분에다 담아줬는데 아이들이 다 살아가지고 꽃밭에다가 토요일날 비 맞으면서 이렇게 심었답니다. 지금 이거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매발톱인데 그때 꽃이 피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꽃이 지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은 아직 이렇게 꽃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꽃밭에 갑자기 이제 매발톱이 많아졌어요. 구독자님 이제 이렇게 잘 심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 잘 키울게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여기저기 막 심어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꽃밭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또 어제 또 산들야생아에서 주신 꽃도 또 심고 해서 한번 꽃들이 얼만큼 자리를 잡았나 또 이렇게 구경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쪽 꽃밭에 아직도 그냥 짜투리 있는 아이들 또 다 데려다가 여기다 옮겼어요. 지금 이거는 아스타. 그래서 아스타? 아스타가 아니지. 데이지 사스타라 그랬던가? 그것도 이렇게 다 뽑아다가 여기다 합치고 아이들이 이제 풀이 많아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거 보세요. 여기는 테디베어라는 해바라기 여기다 이렇게 심었고요. 또 접시꽃.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접시꽃. 제 접시꽃은 옮겨와서 죽었어요. 뿌리를 잘 해갖고 와야 되는데 아무튼 죽어가지고 이것도 거기서 이삭 주워다 그 꽃 진짜 색깔이 이쁜데 저는 그 씨앗도 하나도 없는데 큰일 났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진짜 예쁜 색인데 요거는 라티루스 요거 콩가식물이거든요. 라티루스도 제가 그냥 이거 지금 산들야생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꽃이 이제 피는 걸 또 봐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왔다 심었고요. 지금 또 나왔는데 비가 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해를 봐야지 꽃이 이렇게 피는데 다 입을 다 닫고 있어요. 아무나 고마워. 너는 꽃을 활짝 나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독일 해바라기도 이렇게 여전히 해가 없는데도 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네들은 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거 보세요. 청아지손이는 제가 이거 잘라주지 않았거든요. 잘라줘야지 했는데도 안 잘라주고 이렇게 놔뒀더니 그래도 여기 새순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밥이 나온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꽃이 다 물려 있어요. 이렇게. 아유, 청아지손이 진짜 매력 있어요. 청아지손이도 한번 꼭 키워보세요. 여기도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흰색 초롱꽃 그리고 미니 초롱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산들야생아 사장님 좀 덜어드리고 이렇게 그랬더니 이거를 요 사장님은 이렇게 다 초도를 이렇게 다 모아서 심네요. 요거는 금창초라는 아이인데 금창초가 두 가지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요게 틀리 서로 다른 건지 아무튼 금창조라는 아이도 여기다 이렇게 심었답니다. 유럽 봄맞이 여전히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어머 여기 사장님 이거 한 뿌리 또 어디로 뽑아버렸네. 꽃 안 피네. 여기 유럽 봄맞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로 풀 뽑으면서 다 날려버렸네. 아이고 세상에. 이제 요런 아이들은 기린초 아이들
여전히 패랭이도 꽃이 안 피고 있네요. 여기 다 입을 닫았어요. 요거는 이것도 요걸 유럽 패랭이인가? 요것도 심어놨더니 얘가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요런 아이도 이제 해가 쫙 나면 이게 아주 그냥 날개를 피고 있을 텐데 요거는 애기 지손이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아이고 예쁘다. 공구르마. 공구르마도 이제 색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너무 예쁘죠? 요거 보세요. 애기 동구기. 동구기도 여기 하나 주셔서 이렇게 심었어요. 아유 예쁘다.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마 요 자리에 무슨 비름나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못해가지고 안 보이니까 뽑아버려졌나봐요. 아유 후룩스들도 하루가 다르게. 요거는 뭐지? 뭔 후룩스지? 뭐지? 쟤도 저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아 제가 백두산. 아 맞아. 자 저기가 아니다. 백두. 아 자여 펜스템은. 그리고 여기 또 구독자님이 주신 아주가도 여기다 같이 합석을 했습니다. 합석을 했고요. 어머 화태 떡쑥. 이 아이 작년에 꽃을 못 봤거든요. 요 아이 꽃이 진짜 궁금하답니다. 꽃 한 대가 올라왔어요. 왜 하나만 올라왔지? 그리고 에키아라는 아이인데 에키아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양지꽃도 이제 꽃봉오리가 잡혔어요. 양지꽃 요거 빨간색인데 진짜 꽃 예쁘거든요. 요거 양지꽃 빨간색. 아유 페랭이 예쁘게 꽃을 피워줘서 너무 예쁘다. 너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리고 요거 페랭이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요거 리스본은 여전히 몸집을 키우고 있어요. 진짜 예쁘죠? 아 그리고 지금 요거는 백두산이 아니라 백산 풍로초. 아 꽃벌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보세요. 꽃이 엄청 필 듯합니다. 요거는 고산 곽꽃인가 그럴 거예요. 고산 갖고도 이렇게 심었고요. 지금 이제 이런 목마가 된 아이들 이제 꽃이 이제 하나씩 피고 있네요. 요 핑크색, 이제 빨간색은 이제 제대로 자기 이제 컨디션이 돌아왔어요. 자기 색깔을 이렇게 이제 여태 이렇게 이런 색이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자기 색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빨간 거 예뻐가지고 제가 예쁘르네에서 데려왔거든요. 아이고 요 노란색도. 그리고 이런 비올라 아이들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이거 겹스토크도 이렇게. 그리고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아게라톤 여기다 이렇게 심었어요. 여기다 심었고 요거는 무늬빈카예요. 무늬빈카도 꽃이 잔잔하게 피는 아이인데 요 아이들 참 궁금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저녁에 또 꽃을 심어야 돼요. 채송화도 이제 여기 화분에서 꺼내가지고 여기 꽃밭에다가 아예 나열을 해서 이렇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꽃이 올라왔었는데 옮겨놨더니 얘가 또 스트레스 받았나봐요. 그리고 백미향 여기다 담아놓은 거 이제 꽃이 계속 피고 있고요. 이런 노란 공이들이고 이거 보세요. 이제 이거 한아름 이거 이제 저녁에 또 꽃을 심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꽃밭에 이제 꽃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심을 곳이 없어요. 심을 곳이 없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다가도 이제 꽃을 여기는 이제 당국화 이런 아이들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다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아이들 지금 하나씩 이렇게 심어놨어요. 근데 여기가 물이 차 있어가지고 고를 파가지고 물을 빼는 작업을 했는데 물이 그래도 많이 빠졌네요. 근데 요거는 요건 달맞이다. 이건 달맞이. 얘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도 모르겠어요. 요것도 지금 꽃이 이제 필 것 같은데 얘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는 다른 아이인가 보다. 얘는 다른 아이를 여기다 같이 심어놨네. 그리고 요거는 자스민. 발렌타인 자스민. 비가 또 와요. 요거는 층꽃. 요 아이가 자수정이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 자수정. 그리고 요거는 삼립 국화. 요거는
셀렉트 무늬버드 나무죠. 이것도 보내주셨고, 이거 미스김 라일락 이렇게 귀염귀염 아이돌 그래서 이렇게 심었어요. 이거 보세요. 황금 사철나무 이거 저쪽에 있던 거 얘를 아직도 못 뽑아왔었는데 제가 이거 토요일날 뽑아다가 여기다 심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근데 뿌리를 캐보니까 뿌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랄지. 일단 여기서 비 오는 날 제가 옮겨놨기 때문에 잘 살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답니다. 노랑 황금 사철나무. 아우 이거 보세요. 초아와 아주 화분에다 심어놨더니 엄청 풍성해졌네요.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백리향을 제가 농분에다 한번 담아봤어요. 이렇게 농분에 담아가지고 이거 여기서 한번 예쁘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담아놨는데 밥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잘라다가 여기다 좀 묻어줘야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이 아이는 새덤 같은데 새덤을 여기다 심었고 요거 병꽃나무 제가 저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산질야생한 사장님한테 병꽃나무 너무 이쁘다라고. 그리고 병꽃나무 여기다가 무늬병꽃이에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올해 아마 꽃은 못 볼 것 같아요. 애기애기한 삼목둥이거든요. 어머나 요거 뭐죠? 나 꽃 보겠어요. 이거 레몬나무. 어머나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레몬나무 꽃이 엄청 많이 맺혀 있어요. 이렇게 가지가지마다 꽃이 빨리 보고 싶답니다. 우리 인동초 보세요. 인동초 잎이 하나 나왔네요. 저번에 여기서 풀을 뽑다가 풀들이 많잖아요. 여기 풀을 뽑다가 요 아이에 제가 또 한 번 뽑았다가 다시 심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요거 다시 묶고 난 다음에 비가 와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동초 언제 커서 꽃을 보려나. 올해는 아마 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에는 꽃을 볼 수 있겠죠. 아이고 그 옆에 클레마테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풍성하게 폈습니다. 와 완전히 만개를 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 있고 저 속에 이렇게 줄기가 계속 나오면서 꽃을 계속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레마티스 진짜 예쁘죠. 이렇게 완전히 다 폈어요. 완전히 겹쳐 있어요. 이렇게 얘는 몇 개가 겹쳐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완전히 겹쳐 있어요. 여기는 네 개 겹쳐 있고 여기는 두 개 여기 하나 이렇게 10개 9개인데 10개인 줄 알았는데 아 저 속에 있다. 열송이가 폈는데 애들이 곳곳 이렇게 다 숨어 있습니다. 아유, 너무 예뻐. 클레마티스 진짜 실수하시는 분들 많죠. 얘들이 꽃이 지근하면 가을부터는 얘가 이렇게 가지가 마른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새로 나오는 건 이렇게 파랗게 올라오는데 저도 봄에 잘랐잖아요. 안 그러면 얘가 더 키가 이만큼 더 커져 있을 텐데 제가 잘라냈어요. 이런 곁가지에서 싹이 안 올라온다고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는 거를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걔가 안 올라온다고 잘라버렸지 뭐예요? 근데 우리 플레어 마마님인가? 그분도 꽃 보고 난 다음에 이게 가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꽃 보고 난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죽은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버렸대요. 버려가지고 클레마티스 볼 때마다 그 아픈 기억이 나서 너무 속이 상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클레마티스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스타 데이지인가 봐요. 데이지 사스타라고 아까 거꾸로 얘기했나 보다. 이제 생각이 났어요. 샤스타 데이지. 얘도 이제 꽃이 이렇게 필 것 같고 얘가 뭐죠?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 뭐지? 저쪽 밭에서 어제 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뽑아다가 근데 얘 이렇게 꽃봉오리가 여기 잡혀있는데 얘 뭐지? 이렇게 돼있고 얘네들은 아마 코스모스일지 않을까 해서 이런 아이들도 일반 코스모스가 아니라 얘네들은 좀 다른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심었어요. 일로 옮겨왔어요. 얘는
왜 죽었나 했더니 이 옆에서 이렇게 잡초, 이거 뭐지? 제초제? 제초제라 해야 되나? 그걸 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넘어와갖고 얘도 이렇게 됐죠? 얘는 완전히 죽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 제초제 뿌리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화초가 죽었습니다. 이거는 뭐지? 뭐가 이렇게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얘 이름표가 꽃? 어? 이게 뭐지? 이름표가 지워졌다. 과꽃. 아, 이거 은하 언니가 보내준, 은하 언니가, 은하의 정원님이 보내준 과꽃. 이거는 과꽃 씨앗이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 밑에 씨앗들이 다 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제가 어제 백리향 보이는 대로 다 뽑아왔어요. 다 뽑아다가 여기가 아직은 이제 채워져야 되니까, 채워져야 돼서 이렇게 겁, 이렇게 백리향 조그만 아이들 다 뽑아다가 이렇게 심었답니다. 여기 누운주름,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누운주름 여기다가 같이 심었어요. 여기 누운주름 여기 흰색 있는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 분명히 씨앗을 뿌렸거든요. 근데 씨앗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는 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자줏빛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 혹시 화초 아닐까? 해서 그냥 놔두는데 그 아마 노랑 메리골드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렇게 놨어요. 근데 얘가 자라봐야지 알아요.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화초일까요? 풀일까요? 이렇게 나서 화초일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얘랑 똑같은 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풀이. 근데 얘가 풀인지 화초인지 지금 몰라서 일단 키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거 맞아요? 화초예요? 이렇게 일단 키우고 있어요. 요게 이끼 용담이 세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깨어나고 있는 애를 땅에서 월동하고 깨어나고 있는 아이를 뽑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요거 이제 가을 되면 엄청 성장해 있을 거예요. 아주 번식이 얘가 옆으로 지피식물이거든요. 이 아이도. 그래서 엄청 많이 이게 폭풍 성장할 거예요. 지금은 요렇게 아주 자그마하게 진짜 간신히 뿌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온 거거든요. 지금 입장도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작아요. 근데 꽃 그 속에서 이제 또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꽃도 피어주고 점점 자기가 이제 확장이 자기 자리를 확장해 나갈 거예요. 아마 요 아이 요거 이끼용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아이는 진짜 잡초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확 덮어버리니까. 이거 한번 지켜봐요. 이끼 용담. 너무 예쁘죠? 꽃이 너무 귀여워요. 또 이렇게 제가 점심에 와서 이 아이들과 눈맞춤하고 또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따 저녁에 이제 이 아이들 다 심어줄 거예요. 아우 얘 너무 예쁘다 이거. 그랬더니 저보고 제가 아침에 이거 들고 오는 거 보고 여기 땅 주신 분이 저보고 완전히 꽃에 미쳤대요. 완전히 미쳤대요. 정신 차리래요 저한테. 이게 돈도 안 되는 건데 왜 이런 걸 하냐고 저한테. 그래서 맞아요 저 미쳤어요. 꽃에 완전히 미쳤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아 정말 제가 미쳤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정말 꽃에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진짜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피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꽃밭을 옮겨 다니는 건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꽃밭을 옮겨 다니면서 꽃을 심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이 야생의 꽃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랍니다. 맞는 말이에요. 미쳤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 꽃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꽃에 미친 소담함 꽃들과 눈맞춤하고 이제 오후 시간도 아자아자 행복하게 또 돈을 벌어야죠.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요 공간이 많아요. 여기도 더 심어, 요 아이들 오늘 심어주면 좀 공간이 채워질 것 같아요.